Hey, DJ. 그 음악을 DJ 들어줘요, DJ. DJ. Into the disco scene. Come on. 고막을 털어라. Let's go down. 숨어있는 플레이리스트를 꺼내서 쇼더런들의 고막을 훔쳐버리는 거죠. 고막을 탈탈 털어버리는 곧단 시간. 참고로 이 시간에는 논스탑 뮤직쇼예요. 잠시도 음악이 멈추지 않습니다. 30분 내내 여러분 고막이 쉴 틈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달팽이관이 정신이 없을 거예요. 예정입니다. 자, 고막을 털어라 그 첫 시간의 주인공 브랜뉴 뮤직이 자신있게 내놓은 상큼 청량돌이라네요. 유니크한 매력의 신인 유나이트입니다. 어서오세요. 인사 한번 할까요? 네. 마이크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유나이트. 안녕하세요, 유나이트입니다. 와우. 한 번씩 인사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유나이트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은상 어서오세요. 나 찍어요 얼굴이.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나이트에서 포지션 보컬을 맡고 있는 경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나이트에서 메인 댄서를 맡고 있는 현승입니다. 와우, 현승. 다들 너무 잘생겼죠? 우리 방청객 분들이 갑자기 얼굴이 밝아졌는데 원래 몇 명입니까? 저희는 9인조요. 9인조. 네, 야, 오늘 세 분이 대표해서 오셨고요. 자, 완전체를 볼 수 있는 그날 좀 그려봅니다. 유나이트. 자, 사실 녹음일 기준으로 아직 데뷔를 안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소개해봅시다. 유나이트는 어떤 그룹입니까? 저희가 이걸 정말 형식적으로 많이 너는 밤 해서... 이런 얘기잖아요. 네? 너는 밤. 유나이트. 이게 결합어예요. 유와 유나이트의 결합어. 그래서 YO 유나이트. 아, 유나이티드 할 때 그 조합이란 네, 단어. 네, 맞아요. 결합이 됐다. 네네. 너와 내가 결합하겠다. 이게 딱 하나만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하나만 있었어. 에이, 후보가 있었을 거예요, 이름이. 저희는 이제 대표님 통해서. 아, 그냥 받은 거야? 너희는 유나이트야. 니네는 유나이트야. 네, 받은 거야 그냥 이렇게? 네네, 받았어요. 다른 이름으로 좀 하고 싶었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라이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되게 이쁘게 지어주셔가지고. 유나이트, 괜찮아요? 네네. 별로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런 건 없어요? 아, 사실은 검색하기가 지금은 조금 힘들거든요. 유나이트. 나이트가 나오니까. 나이트가 나오나? 아니요, 그 애니메이션 동물이 나와요. 무슨 동물이지? 유나이트. 그 땡캔 몬스터라고. 아, 맞아요. 그 관련돼. 아, 그게 많이 나와서. 네네네. 검색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거길 넘어서야 되네요, 이제. 네. 그래요. 쉽지 않겠습니다. 지금 되게 핫한 그쪽 빵 쪽이라.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자, 그럼 고막을 털어라. 이제부터 제대로 고막 털이라 한번 가볼게요. 먼저 첫 곡은 아무래도 유나이트의 데뷔곡. 요걸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제목이 뭐죠? 제목은 One of Nine이고요. One of Nine. 네. 자, 어떤 곡인가요? 아, 이 저희 One of Nine은 이제 메인 타이틀 곡인데요. 이제 저희 9명의 멤버들의 각양각색인 매력을 극대화시킨 곡으로, 이제 자기를 골라달라고 귀엽게 조르는 아기자기한 가사와 그다음에 이제 또 중독적인 후렴구가 인상적인 곡입니다. 그놈의 후렴구는 다 중독적이에요, 그죠? 이 노래는 얼마나 중독적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원 오브 나인, 9명 중에 1명 그런 네. 얘기인데 이번 곡에서 가장 제일 좋아하는 파트는 어딘지 우리 은상이가 얘기해볼까요? 제일 좋아하는 파트요?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파트. 딱 노래 처음 들... 야, 대표님, 이 노래가 너의 타이틀곡이야. 딱 줬을 때 어머! 여기 좋아요! 이렇게 느껴졌어요. 어머! 했던 파트는 저는 불러볼까요, 직접? 제 파트가 제일... 이게 저희가 가수들은 곡을 받고 파트 가사지라는 걸 같이 받아서 본인 파트를 조금 더 유심히 듣게 돼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본인이 불러야 그래서 거. 제가 첫 도입부 파트였는데 아 되게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번 불러드릴까요? It's too easy, me or not, 할 만하잖아. 도입부구나. 네, 맞아요. 도입부가 중요하잖아요, 아무래도. 자, 그럼 일단 노래를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엄청난 신인이 탄생했습니다. Unite, One of Nine, 듣고 올게요.
저희가 고막을 털어라 이게 첫 번째 시간이라 옛날 그 나이트 음악이 들리면 제가 좀 너무 들썩들썩합니다. Yo DJ, come on. 자, 우리 이제부터는 유나이트 멤버들이 직접 순수 골라온 노래들로 여러분의 고막을 한번 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승의 고털송 네. 노래 주시죠. Come on. 오, 엑소의 으르렁이에요. 네, 맞습니다. 현승은 어떤 추억이 있죠, 이 노래는? 사실 제가 스케이트 쇼트트랙을 되게 오랫동안 했었어요. 아, 선수 출신이에요? 네네. 아, 쇼트트랙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와.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들었던 곡이 엑소 선배님의 으르렁이고 처음으로 처음 들었던 네, 노래가? 네. 그전에 노래를 안 들었어요? 아, 사실 아이돌 노래를 잘 몰랐어요. 아, 아이돌 노래를 처음 들은 게 엑소의 으르렁이었구나. 네네. 근데 어떤 느낌이었는데? 그냥 뭔가 제가 살면서 보면서 되게 짜릿했던 것 같고 춤도 되게 따라 춰보고 싶었고 그래서 살면서 처음으로 또 춤을 춰봤었거든요. 아, 그때 그러면 쇼트트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작 때? 아, 쇼트트랙 하려고 그럴 때? 네네네. 와. 근데 그때 쇼트트랙은 이제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까지 한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뭐 거의 진짜 국가대표까지도 갈 수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네. 하체도 보니까 지금 장난 아닌 것 같고요. 아, 근육은 지금 바빠져가지고. 근데 같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수 중에 같이 운동했었던 선수가 누가 있을까요? 지금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 이준서 선수랑 이준서 선수 이제 같은 팀 같은 학교를 나와서 네, 오랫동안 같이 훈련하고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선배구나 이준서 선수가. 네네네. 그랬구나. 근데 이제 이걸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쪽에 아이돌 쪽으로 마음을 바꾼 이유가 뭐예요? 사실 운동을 하면서 취미로 춤을 꾸준히 추고 있었고 학교 동아리 운동을 하면서도 네네네 춤을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하다가 뭔가 점점 꿈을 이쪽으로 꾸게 된 것 같아요. 으르렁 춤 좀 볼 수 있어요? 아, 그러면 하이라이트 조금? 가능해요? 네, 한번 팀에서 댄스를 받고 있다면서요? 네네. 이거 한 번 더. 아, 지금 저희가 앞에 관청객분들 앞에 네. 하는 게 처음이라 되게 친구들이 많이 긴장한. 그럴 수 네. 있어요. 예,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예, 어떤 식으로 해도 당신들 열심히 응원해 줄 사람이니까 긴장할 네. 필요 없습니다. 네. 네. 아,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예, 좋아요. 어느 부분을 틀어드려요?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현승의 고털송 으르렁. 예, 예, 예. Let's go. 와우. 오. 예. 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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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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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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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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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 와. 잘 춘다. 와, 잘 춘다. 감사합니다. 와, 우리 저 방송놈들이 여기다 게시판에 뭐라고 썼냐면 네. 그림자도 잘 생겼대요. 야, 이제는 아이돌의 노래 열정을 느끼고 여러 가지를 느꼈던 우리 현승 씨가 직접 본인이 아이돌이 됐네요. 아, 네, 그러니까요. 자, 노래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앤마리의 2002. 자, 이 노래는 누구의 고털송입니까? 바로 저의 고털송입니다. 아, 은상. 네. 와, 이 노래가 고털송인 이유가 어떤 뭐 연관성이 있고 추억이 있나요? 제가 처음으로 방송에서 예? 이제 커버 무대를 한 노래이고요. 아, 이 노래를. 네, 네, 네. 그래서 와. 그리고 제가 2002년생이라 제목도 2002 2002라. 월드컵 뚱이구나. 네, 맞아요. 월드컵 뚱이. 월드컵 얘기 많이. 전 국민적으로 축제가 일어났고 네. 나라의 막 운이 국운이 상승했을 때 네네. 그때 탄생했던 친구구나. 그때 어머니 뱃속에 아하 얘를 들었어요. 그래요. 근데 은상이 이 곡을 부른 영상을 엔마리 본인이 직접 리트윗을. 네, 맞아요. 진짜? 제가 이때
딱 커버 영상이 올라오고 한 일주일 뒤에 차에서 퇴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다가 누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링크가 온 거예요. 링크가. 그러니까 자기를 네. 이제 링크하고 그러면 이제 바로 뜨잖아요. 네네네. 그 땡톡으로 링크가 딱 와서 보니까 엠마리님이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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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yeah. 해주신 거예요. 와. 그래서 너무 어땠어요? 진짜 막 찌릿찌릿했겠어 보니까. 아 너무 찌릿찌릿했고요. 감사했고 기분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좀 얹어서 불러봐요. Bye bye. If you wanna go and take a ride with me, better hit me, baby, one more time. Paint a picture for you and me on the days when we were young. Singing at the top of our falong.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상의 고털성을 한번 쭉 더 들어볼까요? 2002. 음악이 너무 좋다 나는 이 음악이 이 음악이 너무 좋다. 아, 자 은상이가 우리 고털성을 좀 소개해 줬는데 엔마리의 노래인데 그 우리 다른 이제 우리 경문의 노래로 넘어가기 전에 은상이 특이한 취미만큼 희한한 개인기도 있다고 하는데 네 제가 어떤 개인기가 있어요? 사실은 오늘 여기 올 때까지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에 예. 그 BGM 성대모사를 하려 했는데 예. 더 좋은 게 생각이 났어요. 예. 그래서 하려고 했던 거는 연습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연습을 되게 열심히 했는데 조금 우회를 해서 왜 우회했어요? 아, 더 좋은 그런 아니 그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네네. 그러면은 접목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오일남 할아버지. 아 오일남. 네네네. 아. 성대모사와 제가 하라고 했던 BGM을 섞어서. 섞어서. 야 음악을 살짝 내려야 되는 거 아니니? 요때는 요때는 살짝 내려줘야 돼. 조금 네네. 줄여줘. 자 이게 상황이 있어요. 어쨌든 이제 컬투쇼에 왔고 유나이트와 함께 하니까 멤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을 오일남 할아버지가 저는. 제가 좀 MC로 부탁드릴게요. 또 너무 감사합니다. 오일남 할아버님이 나오셨습니다. 자, 1번이죠. 오징어 게임에 우리 유나이티드 멤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할아버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이랑 그 현승이 너무 떨지든 말고 겁먹지들 말아. 그냥 잘하면 되는 거야. 이러고 BGM이 나옵니다. 예, BGM. 그 분홍색 옷의 그 심판들. 심판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한다. 근데 이게 원래 하려고 그러다가 우회를 한 거잖아요. 다른 걸 뭘? 아 뒤에 이 소리만 하려다가 이거 너무 약하다라는 생각에 네 조금 네. 지금 밖에 매니저님들이 브랜뉴 뮤직의 매니저님들이 다들 얼굴을 감싸고 계신다고. 제가 예고를 안 드렸거든요. 예. 네네. 그래서 개인기를 무슨 허락을 받고 갑니까? 네, 그렇죠. 되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안 그러면 뭐 매니저들이 들어와서 개인기 해보든가 그러면. 들어오세요. 다른 멤버들은 뭐 보여줄만한 거 있어요? 제가 또 운동을 오래 했다 보니까 예, 예. 중심을 잘 잡더라고요 남들보다. 그렇겠지 아무래도 쇼트트랙을 했으니까. 근육은 다 빠졌긴 한데 이게 한 다리로 앉았다 일어났다를 한 다리로? 네. 오, 와. 한 다리로? 보여드릴까요? 예예 예, 보여주세요. 한 다리로. 한 다리로 앉았다 일어났다. 야 다리를 한쪽 들고 오! 오, 와, 저거 진짜 힘든 거거든. 몸을 좀 다리로 앉았다 일어나기, 다리를 뻗고 진짜 유연하기도 하고, 와, 이렇게 경문의 개인기가 아주 특이합니다. 알파카가 침 뱉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알파카 침 뱉는 모습. 아 네, 아 근데 이게 알파카가 찾아보니까요, 알파카가 침 뱉을 때가 살짝 배고프거나 스트레스 받으거나 좀 짜증나면서 침 뱉는다고 하는데 알파카가? 네 근데 저는 이제 보여드릴 거는 밥 먹고 있던 알파카가 예. 맛이 없어서 뱉는 모습. 그거를 연구하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봤어요. 아니
어떻게 보니까 귀여운 알파카 같기도 하고 느낌이 목이 길어가서 그런가?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알파카가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준비해 오신 그 우리 개인기들이 전부 비주얼 개인기입니다. 라디오에서 그래갖고 들으신 분은 답답하시겠지만 예예예. 예, 예. 아, 알파카 같죠? 아, 지금 가고 있어요. 아, 지금 뭔가 배고픈데 뭘 먹었어? 먹었는데 맛이 없어. 아아와 약간 그 오디오 개인기는 없나요? 오디오 개인기 뭐 성대모사라든가 뭐 부모님 성대모사도 좋고요. 예. 예.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성대모사. 본인이 기르는 개도 좋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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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현승 해도 된 괜찮아 해 괜찮아 해요. 짱구 원장님. 짱구 원장님. 짱구 이렇게 뽀글뽀글 파마. 네. 또 원장님. 얼굴 가리고 해도 되나요? 예. 괜찮아요. 라디오인데 뭐요. 시작하겠습니다. 짱구 어린이. 여기까지. 약간 신문선 성대모사 같아요. 꼬래요? 꼬래요 꼬. 짱구리님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아, 이런 거 하나하나 우리가 다 이제 예,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이야기들입니다. 자 우리 고막을 털어라 고털 마지막 멤버 우리 경문의 고털성은 바로 이 곡입니다. 그대 기억이 그대 예쁜 사랑이. 경문 씨는 이 노래를 부를 세대가 아니지 않나요? 부르고 자란 세대가 아니지 않나요? 네 그렇긴 한데 제가 또 밴드를 되게 좋아해요. 아 밴드 음악을 네.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밴드 음악 여러 개 듣다 보니까 버즈 선배님 노래를 많이 좀 들었거든요. 그 중에도 버즈 노래 중에 이 가시를. 네 이 노래를 특히나 또 애창곡. 근데 노래방 갔을 때 뭐 에피소드가 있었다면서요? 네 제가 노래방 이제 코인 노래방 있잖아요. 코인 노래방 가서 번호. 네,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노래를 부르다가 계속 한 곡을 부르면 옆방에서 똑같은 곡이 들리더라고요. 아 진짜? 네. 그래서 뭐야, 배틀이야 뭐야? 뭐지 해가지고 두 번째 노래를 불렀는데 옆방에서 또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때 생각했죠. 아 전투 신청이다. 그렇지.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갖다 줘야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가시랑 노래를 불렀어요. 일단 가시나 딱 불렀는데 이제 이 노래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일단 먼저 제가 먼저 부른 다음에 이제 다 끝나고 딱 듣는데 옆방에서 가시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있었죠.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딱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이제 날 이제는 놓아줘 이 부분에서 갑자기 옆방 사람분이 막 하는 거예요. 하다가 갑자기 노래를 딱 끄고 멈추는 거예요. 아 거긴 안 되겠다 싶었나 보구나. 멈춰가지고 제가 너무 좀 웃겨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딱 끝나고 나왔죠. 얼굴이라도 좀 보지 그랬어 그 사람. 네 나왔는데 이제 그분이 나와가지고 자판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를 딱 쳐다보시더니 뛰어가지고 엄지척을 이러고 가셨어요. 확실히 이겼네요. 인정. 그럼 그 후렴 부분 한번 들어봐야죠. 예. 후렴 부분이요? 그 이기셨던 그 부분, 그분은 못했던 정문이가 넘어섰던 그 멋진 부분. 여기서 같이 이거를 할수록 더 아파와 제발 가라고 아주 가라고 너도 나를 괴롭히는데. 야 쉽지 않은데 거기 또 배틀을 또 이겼네. 우리 다 같이 아마 고털송을 골라준 곡이 블락비의 난리나예요. 네 맞습니다. 난리나 단체 시중 이 곡을 신청한 이유가 뭡니까? 난리나. 일단은 뭐가 난리난 상황이 있죠 지금. 네, 이 난리나는 이 분위기를 표현한 건데요. 저희 숙소가 이제 9명이 살다 보니까
남자 9명에서 장난 아니거든요. 아하. 게다가 이제 요즘에 저희가 또 운동하는 거에 빠졌어요. 아, 다. 다. 네. 9명이 다. 요즘에 다 숙소에 다 같이 그 거실에 다 같이 모여서 운동을 하라는데 근데 진짜 장난 아니 난리나요, 그냥 난리나. 와. 누가 제일 난리나요? 운동이 완전 더 제일 빠져 있는 사람. 아니 저희 일단 현승. 현승이 형. 네. 워낙 운동했던 사람이니까. 네. 안 하면 근질근질 하거든. 네, 맞아요. 좀 뭐 6 있어요? 6. Do you have 6-pack? 사실 엄청 없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호. 오늘 살짝 보여줄 수 있나요? 오늘 살짝 보여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왜요? 안 됩니다. 왜요? 아, 저희가 왜요? 첫 번째 컨셉이 되게 살짝 학생의 느낌의 그런 되게 돼. 학생도 식스팩이 있을 수 있어요. 아, 그죠. 네, 그렇습니다. 왜 안 시켜줘? 살짝만 우리가 공개해주면 또 화제가 될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헐트쇼 공식 인별그램에 우리가 살짝만 보여줘. 살짝. 아, 잠깐. 카메라 살짝 찍고 있으니까. 아니, 검문 좀. 검문 좀 하고. 검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문이가 경문이가 검문 있어 아직 괜찮을 것 같아? 좀 있어. 아니, 멋지긴 한데요. 됐어 그러면. 조금만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들 여러분 반응 소리가 이 라디오에 다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제가 최근에 그 복근 운동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앉아 있어서 그래. 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정말요? 자 아니요 복근 현승의 복근 그 어 아 있네. 어우 있어요. 진짜. 멋지다 진짜. 여러분 열심히 안 하면 내 거 보여준다. 자 노래 이어서 계속 듣겠습니다. 블락비의 난리나. 자 처음 해본 음악을 털어라. 저희가 이게 음악을 잘 안 듣거든요. 컬투쇼가 제가 하도 많이 떠들고 중간 FM인데 뭐 2시간 동안 노래 한 곡 나간 적도 있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음악을 털어라는 뒤에 음악이 배경으로 계속 깔리면서 신나게 지금 달려봤는데 어떻게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오늘 첫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유나이트 원오브 나인을 지금 마지막 곡으로 깔아놓고 있습니다. 오늘 소감 좀 한 말씀 해주시고 앞으로 활동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선은 저희가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내일 데뷔를 해요. 그래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대박 났어요 이미. 네 그래요? 나가는 날 이거 대박 나 있어. 네네. 난리 났어. 그래서 이렇게 방청객분들이랑 좋은 기운 많이 받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체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둘, 셋. YO UNITE! 지금까지 UNITE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늘 언제나 설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내일 다시 여러분과 새로운 오늘로 다시 여러분 찾아올게요.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실게요. 균디는 갑니다. 여러분 안녕! 내 품에 안겨 쉬어도 the long time 네가 운명인 것처럼 점점 느껴질 때 기다릴 수가 없었네 에러